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걸그룹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요? 8월 내내 푹푹 찌던 더위는 언제 가려냐는 듯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정말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통위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금리를 올린 만큼 국내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관찰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WTO까지 탈퇴를 선언한 미국,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크는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벼룩의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 내리면서 2,31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157억 원, 외국인은 417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0.11% 오르면서 817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동향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219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은 200억 원 매도 중입니다. 반대로 개인에서는 472억 원 정도가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의 9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조 6천억 원 정도 사들인 건데요. 주요 업종으로는 반도체주와 통신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7,67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15% 상승하면서 2,90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유로화 대비해서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0.05% 소폭 오르면서 95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23% 오르고 있습니다. 1,200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다시 크루드오일은 조금 내림세입니다. 저희 글로벌 이슈앤가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금요일장 상해종합지수는 조금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46% 내리면서 2,72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셍지수도 역시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0.98% 내리면서 27,8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현재 780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오스가 3%대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많이 내리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퀀텀은 2.05% 하락 중이고, 리플과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두 1%대 넘는 하락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준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에이다와 트론, 이더리움 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WTO 사무총장이 미국이 WTO 탈퇴 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WTI는 $70를 돌파를 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보시면요. WTO had warned US exit would mean chaos for American busines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 WTO 수장이 미국의 WTO 탈퇴는 미국의 비즈니스에게도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로베르도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로 인해 전 세계 미국 기업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장의 말 한마디 함께 보고 가시죠. 현재 블룸버그와 함께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이 글로벌 트레이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WTO를 현재 탈퇴한다는 것은 WTO의 이 파괴를 의미를 하고 이것은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이터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Crude rises to highest since July on sanction concer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7월 이후에 제재 우려로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이터통신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다. WTI는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를 돌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서 현재 이 자연재해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금부터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월요일이죠.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활기찬 월요일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현재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받아쳐서 지금 현재 WTO 사무총장은 이것은 미국 스스로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좀 타격이 어느 정도가 있을지 그리고 탈퇴 가능성이 있을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WTO라는 것은 세계 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이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요. 회원국 간의 이 통상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WTO에 제소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 뉴스가 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나라의 이 통상 활동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이제 조금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 내용이 WTI 규약에 이제 부합을 하는지 심사를 하고 그 판결에 회원국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이 WTO의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WTO 규반 위반이 이 심판에서 너무 많이 진다. 이 미국 측이 너무 많이 그 실패를 보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통 이 WTO 규반 이 위반이 확실한 사례를 보통 많이 제소를 하기 때문에 이 원고 승소율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지금 미국을 제소하는 사건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역시 미국이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국은요. 세계 물서 이 무역 질서의 틀을 잡고 이 강화의 노력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한 국가인데요. 지금 이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허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만약에 미국이 WTO를 이 정말로 탈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이 미중 이 통상 마찰보다 훨씬 더 큰 이 파급력으로 세계 경제를 사실상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퇴 시에 굉장히 위험이 크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이 아무래도 이 WTO를 탈퇴하겠다 이 부분은 중국과의 통상 마찰 때문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요. 이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닌 이 중국을 2001년에 중국이 들어왔는데 이 WTO에 이 중국을 넣은 것이 실수였다라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WTO에 더욱 공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발언도 쏟아냈는데요. 그리고 WTO 규정보다 미국법을 더욱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밝힌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요. 어떠한 반응이냐면 지금 미국의 압력이 중국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 가오풍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이제 저번 주 30일이었죠. 여전히 이 양국 간의 이 협상 타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주에 2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하지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좀 나눠서 단계적으로 이제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실제 관세 발효 시기를 중간 선거와 지난 이 11월 이후로 연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웬만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아무래도 이제 큰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시장 참여자들도 이 무역 분쟁 이슈에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예상 밖으로 막 굉장히 격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상 최고치 경신이 오히려 이 증시 부담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역 분쟁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매매 전략은요. 이 매매 가이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유가 추세는 항공이라던가 해운이라던가 관련해서 좀 운송업체들에게 또 타격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날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좀 유가 상승세 계속될까요? 일단 우선 전날장이죠. 지금 중동 지역의 불안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금 세계 최대 해상 원유 수송로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좀 재차 위협을 하면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 우려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란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20년째 지금 이렇게 사실상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 국제 유가는 좀 오름세가 유지됐던 지난 2분기죠. 4월에서 6월까지가 비해서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과 또 이란 제재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굉장히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하반기에 2분기 수준으로 이 소폭을 하락한다 아니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에 관해서 그 줄만한 큰 요인은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 유가 이 상향 조정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로는 이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이제 근거를 좀 펼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유류비가 상승을 하면 수익성이 이제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항공업계나 이제 해상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굉장히 이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관망세가 짙은 유가 시장 속에서 이제 하반기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또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장이니까요. 저희 주요 일정을 또 일주일간의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데요. 이번 주 경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중요 지표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건 또한 반도체 업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6일에 목요일에는 또 미국 무역 대표부가 2천억 원에 달하는 이 중국 제품 관련의 공청회 결과가 열립니다.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다음 주 관세 발효일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또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은 관세 발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효만 없다면요. 사실상 지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는 점, 그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일부터 말씀드릴게요. 3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국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일로 휴장입니다. 4일 화요일은요.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와 이 8월 마켓 제조업 PMI가 확정치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이날 역시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지금 미국 무역 수지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원유에 있어서 EIA 원유 재고 보고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의 총재들의 연설이 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6일입니다. 이날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 그리고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7월의 제조업 주문과 7월 내구주 주문 확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 이외에도 이 외교적으로 터키와 이란 그리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 관련 공청회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 강행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꼭 유의하셔서 확인을 좀 하시길 바라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또한 이날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은요. 이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 지표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연은 총재 발언이 계속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저희 현착에 또 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이 또 가이드를 한 줄평 주실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인가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잠깐 희망을 가져봤지만 역시나 달러와 향방에 주목하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역시나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납타 협정이 좀 지난주에 타결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지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의외로 이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역시 오일샌드 등의 이 자원무역이 좀 많아지면서 미국과 협상해서 사실상 쉽게 양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와의 협상은 미국은 물론 좀 타결을 했지만 이 캐나다 협상의 향방이 달러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럽 역시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게다가 지금 유로화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아무래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우에는 이 GDP가 3% 이내에 국가 재정적자 마지노선을 좀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가능성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달러화가 강세, 즉 강달러가 좀 지속될 경우에는 이 겨우 좀 안정을 찾고 있는 터키 리라와 그리고 브라질 헤와라 같은 이런 이제 신흥국의 통화가 이제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로 이 달러화 향방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가이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달러화 추세에 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또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드 오일과 이 유로 FX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 제 이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현재 지금 주요 라인이 너무 잘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상승 주요 저항 라인을 이 70.45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8월 30일 고가가 70.55 여기에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69달러 초반에서 이제 상향 돌파 후에 70.45의 청산을 좀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이래서 이제 약 100틱 정도의 수익을 현재 거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요, 역시 잡아놓은 라인은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지금 4주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가가 가격대가 좀 낮을 때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에 유가가 이제 좀 가격이 높을 때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천억 달러 관세를 포함해서 이제 나프타 협상 등의 이제 노이즈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도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68달러 이 중간 선까지 밀릴 경우에 매수 반등 자리다라고 보시면서 협상이 좀 잘 풀릴 경우에는 70달러 중반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72.20까지 상방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둔다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유로FX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유로FX는 현재 유로FX 1봉입니다. 1봉 보시면 지금 핫이슈죠, EU가 역시. 그래서 이탈리아 및 남부 유럽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EU에서 이제 불거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로화의 방향성인데요. 이 강력한 저항라인을 역시 지금 보시면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 약세로 보고 있지만요. 지금 매도 플레이에서 조심할 부분은 이 나프타 협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IMF의 적극적인 지원 공세, 브라질의 해외화가 이제 추가 안정을 좀 보일 경우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로화는 1.1544까지 좀 매도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인 1.175 이선 1.175 이상을 뚫으려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매수는 좀 짧게만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감세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에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18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담을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중국장, 금요일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금요일장, 역시 이제 좀 무역전쟁이 완화되나 싶었더니 다시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패턴을 좀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좀 이제. 조금 중국 증시가 좀 올라온다 싶으니까 사실 제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찰나쯤 역시나 무역전쟁 가지고 또 11월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가 어차피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중후반 좀 안 좋을 거다 예상했는데 역시나 상위종합지수 소폭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창업한 지수인데요. 창업한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이제 상해 종합증시도 사실 플러스 주간증시로 플러스로 좀 돌아서나 싶었더니 결국은 주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권으로 결국 갔어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지금 다른 건 좀 상관없는데 이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어차피 협상으로 어차피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는 좀 덜 압박이 좀 덜하는 것 같다 해서 다시 중국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꺼내면서 뭔가 하나 더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마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려주세요. 네, 이제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이제 사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요. 지표가 안 좋은데 미국은 지표가 정말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표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표가 사실 100% 액면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만져요. 예, 만지는데 한계가 온 거죠. 만져가지고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했는데 그게 이제 감세 정책을 드디어 실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세 정책이 무역전쟁을 안 좋아하는 지표를 좀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위안화 방어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 정부가 이번 감세안 규모로 450억 위원을 지금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감세안의 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감세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소득세를 감세해야 실질적인 감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소득세를 좀 감세했습니다. 소득세를 감세했는데 면세 기준이 이제 3,500위안이었는데 이걸 5,000위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000위안 이하는 면세해주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면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 5,000위안 이하인 사람은 소득에 대해서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교육, 주택대출, 주택임대료, 중병치료 같은 것도 세금 혜택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세기업 대상으로 대출을 좀 장려하는데 너네 대출 좀 받아라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서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좀 혁신성을 좀 올리고 싶었던 거죠.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 중국이 스타트업이 세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자금 압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막 엄청 압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구조조정, 전체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압박 많이 했었는데 생산하고 영업을 중단한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강제로 철강 공장 폐쇄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세금도 내고 폐쇄도 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세 감면을 좀 해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보험기금, 그다음에 양로보험기금 관련된 세금을 좀 더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달 1일, 다음 달 1일이죠. 2020년 말까지 조건으로 영세기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에 대해서 부가세 면세 상한선을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으로 또 상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세금 많이 줄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방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투자 기관이 중국 내 채권시장에 벌어들인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세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떨어졌죠. 네. 자, 이 밖에도 지금 현재 국가 기본 약물의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감세한 정책이 과연 중국 시장에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뭐 심지어 이제 약 가격도 좀 조정을 하고 뭐 그런 상태까지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폭리한 이제 중국 재정부 부부장 같은 경우가 기자회견에서 3,200억 위안 이제 감소 전망을 했습니다. 세수 같은 경우 세금으로 들어올 수입이 근데 이제 중국 광역 CCTV에서는 월급 1만 위안인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약 70% 좀 줄었다. 하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좀 돈이 좀 빠져나오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세금을 좀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일거양득. 그러니까 지표도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을 세금을 좀 줄여주면서 상당히 좀 불만, 좀 무역전쟁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약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이제 그림자 그림을 키우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감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나쁜 점은 뭐냐면 대출을 좀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게 단기 처방전인데 이게 좀 더 치료적인 처방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작용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모두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정상국가들 다 초대했어요. 예, 한번 아프리카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 3일하고 4일이죠. 예, 3일하고 4일날, 이제 오늘부터 하고 내일까지 이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다가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풀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예, 지금 중국이요, 이 신실크로드 전략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공략을 위해서 이 3일에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만날 예정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개국 만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4대 포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4대 포럼, 보아오 포럼, 칭다오 상하이 협력기구, 그 다음에 중국 국제수입박람회하고 함께 이 4대 포럼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포럼도 이제 4대 포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 외교 이벤트인데, 이제 총 50개 국가, 아프리카 거의 다 참석하는 것 같아요. 50개 국가를 참여를 하고, 18개 국가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1대1로와 함께 이제 아프리카 신실크로드, 아프리카까지 실크로드를 연결하겠다. 아, 중요한 건 아시아도 연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까지 지금 시간이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좀 호소하고 있고요.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너네와 다르다. 라는 모습으로 아프리카와 다자주의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다가 중국이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선물 좀 우리나라에 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중국과 수교를 맺은 53개 아프리카 국가 중에 경제 발전 속도가 가장 더딘 이제 33개국에 대해서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서 97%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 쪽으로 수출하는 거 우리가 관세 철폐해 주겠다. 이거 뭐 어떤 얘기냐. 미국 봐라 이거예요. 미국은 관세, 너네 거는 미국 거는 관세 높이고 아프리카는 관세를 줄여주겠다는데, 미국하고 아프리카하고 수입품이 겹치지 않아서 별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프리카 수출 제품 수출을 위해서 이제 홍보 설명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종합 박람회도 해주고, 그다음 11월에 이제 하나 이제 남은 포럼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한테는 무료로 전시 부스를 제공해주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수입액이 33%가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가 증가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프리카 쪽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수입하는 게 뭐냐면 과일, 해산물, 커피, 면화, 이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신식민주의다. 너네 아프리카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좋아해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혼자 좀 배 아픈 그런 상황이고, 아프리카 국가 부채만 좀 키우고 있다. 근데 아프리카 국가 부채가 늘어나긴 하고 있어요. 대중국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식민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자, 오늘도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전에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그때 잘 안 갔어요. 잘 안 된 거 다시 한번 자리가 나와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사실 중국은 은행 섹터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는 IT가 제일 크죠. 오늘 가져온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초상은행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600036, 600036, 코드번호가 600036이고 상해 상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소매금융 전문 은행입니다. 중국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은행들이 공산은행, 농민은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과 달리 이 은행은 이제 소매금융 전문이고요. 중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KB은행,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은행. 자, 대출금리가 5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금리, 지금 지준율 인하하면서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5BP 정도까지만 인하되면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은행 상반기 은행 순이자 마진이 2.54%,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상반기 신규 대출이 3,128억 위안으로 개인 대출 855억 위안이 증가했고요.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좀 NPL
NP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채권들 주로 NPL, NPL 그러거든요. NPL 같은 경우가 이 NPL 비율이 1.43% 정도 하락을 하면 전체 재무건전성도 괜찮아졌다. 그래서 타은행 대비 월등하게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부채가 그렇게 많은 그 은행은 아니니까요. 주가가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바로 접근하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차트 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에 보시면은 네. 이게 추세적으로 하방라인, 하방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방을 이 추세에서 돌파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텐데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돌파는 못했지만 점점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는 각이랑 이 수평 지지 라인이랑 이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밑에 라인하고 줄어들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얘기 드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나쁘지 않게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일단 매수가는 28.750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때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떨어진 칼날 받기 싫다고 하시면은 추세 전환 시 접근. 그러니까 이 상단 위 추세대가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추세대 돌파했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600 쪽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1.180 구간이면 지지라인 위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4.150 라인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초상은행 실적 좋으니까요. 올해 지켜보시면 참 좋은 종목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요 초상은행이었고요. 이격도가 줄어드는 반등 시점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 큰손을 의미하는 이른바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래들은 왜 암호화폐 장외 시장으로 향하는 것인지 잠시 후 자세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도준비은행이 그간 암호화폐 반대 기조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준비은행은 왜 암호화폐 발행을 염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선주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함께 또 이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연초와 비교해서 거래소 매매창에 비치는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ICO 프로젝트들이 더 늦기 전에 대량 매도를 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움직임은 사실 거래소 호가창에서 보이지가 않고 눈에 비치지 않는 그 장외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거래소 밖에 들어서 또 다른 시장이 바로 OTC 장외 거래인데요. 여기에서 큰손들의 거래가 얼마만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네.
자, 이 장외거래 시장 어느 정도 좀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손주 멘토님이 고래는 아니시죠? 네, 아쉽게도 큰 고래가 되고 싶은데 작은 고래도 아니네요. 아, 하지만 또 고래돌의 움직임을 봐야만 또 일반 주식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또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비니 링햄 11재단 최고 경영자가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서 진짜 상위 1%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진짜 수요와 공급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장외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이 장외 거래의 비트코인 시장에서 성장이 가속화됐는데, 리서치 전문기관인 탭그룹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TC 시장의 유동성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최소 25%를 차지하고 있고, 매일 150만 개의 비트코인이 O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로 현재 치면 약 12조 원 거래 시장인데요. 코인마켓의 거래량 1위 거래소인 비트포렉스가 1일 거래량이 약 5조 6천억 규모인데, 이미 OTC 시장은 세계 1위 거래량의 규모를 2배 이상 넘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 조작 문제라든지 가격 신뢰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거래소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가 이제 ETF의 인덱스 값을 특정 거래소의 그 지수가 아닌 OTC 마켓 가격을 이용해서 그 기준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SEC가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오히려 그 중요 기준 요인이 이제 시장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가능성 점을 고려를 하는데, 이때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그 ETF 승인에 따라서 그 인덱스 기준값을 OTC 마켓 가격으로 했다는 건 그만큼 그 시장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 방증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큰 손 도쿄 고래라고 불리는 이 노부키 고바야시가 지난 2014년에 파산한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보관해서 위탁받아 관리해왔는데, 사실 위탁 매각을 자문한 거래소 이제 크라켄이 있는데, 이 크라켄에서 고바야시가 대량 매각에 나서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서 이제 장외 시장에다가 이제 거래를 해라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또 말을 안 듣고 고바야시가 거래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안 하고, 그래서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일례로 지난 2월에 시장에 이제 1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 6천 달러로 하락을 했고요. 또 지난 5월에 다시 한번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하자 시장이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큰 손들이 한번 움직이면 대량 매도나 이런 걸 시도하면은 그 시세가 크게 요동을 치는데요. 이런 고바야시의 사례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거액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운영이 되는지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고, 반대로 거액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거래소를 그 시장을 이용하면은 시장이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재확인 했는데요. 이만큼 한 개, 두 개의 거래소의 유동만으로도 거래를 큰 손들이 성사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장외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기관 투자자들, 고래로 불리는 큰 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따르는 그런 부작용들을 OTC 시장이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거래액이 1억 원에 넘어가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해진 가격에 거래를 하고 싶은 고객들이 위한 서비스가 바로 OTC 거래인 거죠. 그래서 호가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이들의 OTC 거래는 시장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우선 12조 원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OTC 시장 내에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암호화폐 OTC 시장은 사실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트레이더 혹은 딜러로 불리는 이들한테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외 시장의 규모에 눈독을 들이고 뭐 수수료와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서 중개인으로 뛰어드는 뭐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레이더 또는 딜러라 불리는 이들이 직접 자신의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이를 대량 구매자 또는 구매자, 개인 뭐 판매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인한테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건데요. 직접 개입하는 트레이더와 달리 브로커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브로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암호화폐를 직접 사지 않고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총액의 1에서 5%의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데요. 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그 금액은 다르겠죠. 자, OTC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최근에 대형 기업이 OTC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을 내놓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OTC 데스크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업체 서클 그리고 제네시스 등이 이 OTC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입의 그 거래 마진 이런 것들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적으로 이제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수수료를 좀 수익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된 건데요. 서클의 암호화폐 OTC는 한 달에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래 최소 금액은 50만 달러, 하나 약 5억 5천만 원에서 평균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정도겠죠. 이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하고 있고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하나로 약 8,300만 원, 7,500달러 규모로 이제 최소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이 하루에 40억 달러 정도로 4조 4천억 원이 넘는데 이런 규모의 거래를 성사하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거래소보다 월등하게 장외시장의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시카고에 위치한 트레이딩 업체 DRW 홀딩스 컴벌랜드 마이닝 또한 OT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후오비, OKX 역시 이를 지원하고 있고 사이트들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OTC 시장 내에서 또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좀 OTC 거래에서 국가별로 좀 수요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OTC 거래 국경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가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12일 공개된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월드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장외 거래가 나타나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OTC 거래들이 금융문화가 덜 발달됐거나 세금법이 엄격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OTC 거래량이 많은 또 다른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규제로 인해서 사실 암호화폐 구매 통로의 창구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외 거래를 적극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4일부터 이제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등 위안화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자국 통화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이 OTC 거래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위안화 직접 거래를 위한 시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등을 통해서 위안화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페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의 거래를 일명 P2P 거래라고 하는데 중개자 없이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하겠죠.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를 OTC 거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참여자들의 의도 중 하나가 거래에게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P2P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러한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OTC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판매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받으면 플랫폼 내에서 잠금되어 있던 암호화폐가 구매자에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거래 중 3분의 1가량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4일 날 중국 내 최대 결제 서비스 업체인 알리페이가 자사 플랫폼 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계정을 금지했기 때문에 추후 이게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인도준비은행이 자국화폐인 루피아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자국이 인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인도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긴 갈등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4월에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계 간 숨막히는 기싸움을 시작으로 해서요. 준비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약간 금기시된 인도에서 이번 주 이제 준비은행, 인도 준비은행에서 암호화폐 전단팀 개설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암호화폐 CBDC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협력 그룹이 형성이 됐고 앞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도 준비은행의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법정 합의
화폐 발행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소모가 된다. 즉 종이 화폐 발행에 약 63억 루피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한다면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옵션에서 이제 고려해서 만들게 됐다고 했는데요. 또 CBDC 발행의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결제 시스템 산업의 빠른 트렌드 변화와 또 프라이빗 디지털 토큰 양의 증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인도준비은행은 분산 원자 기술을 결제 시스템, 뭐 어음 교환이라든지 정상 처리 시스템에 활용하는데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가 구축한 이 경제 생태계가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재정 정책에 약간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준비은행 이제 면밀한 거래 감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P2P 방식이며 이는 현금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크불 즉 익명 거래 시장으로 변한다면 이는 자금 세탁, 뭐 금융 테러라든지 탈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식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과정을 이제 논했는데 전 세계적 화폐 트렌드를 의식하는 이제 인도 준비은행의 제스처를 보여준 만큼 향후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앵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좌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